제일 매운 단계시기 네, 제일 매운 단계예요.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일 매운 단계 먹어요. 한 숟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오돌뼈 주먹밥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공주짱, 공주가 오면 곳 먹자는데. 맛있어. 어딘데? 수수님, 어디, 아, 매워. 호우 닭발 더 매워. 공주나 나랑 닭 먹는 스타일이 반대라서 좋아. 나는 이렇게 터벅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공주는 다리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 매워. 얼굴 시작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어요. 오돌뼈 밥이 맛있네. 난 다리 안 먹으니까 다리 다 먹었대요. 아따 맵다. 맛있어. 이뻐지자님이 우리 공주 언니는 매운 거 못 드시는데 그러던데. 저 매운 거 좋아합니다. 잘못 알고 있네. 그지? 이뻐지자님 공주에 대해서 잘 모르네. 얼마 독한 년인데 얘가. 매운 게 맛있어요. 맛있어. 민증땅. 임플란트 했어요? 아니요, 임플란트 아직 하나도 없어요. 어머,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장추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린티 실타래 녹차 빈도. 아, 어머, 누가 보내신 거지?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아, 보미님이? 보미님이 보냈어요? 아, 보미님,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추자 언니. 지난번에 백반 반찬 중에 고추장 멸치볶음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따라 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남편이 추자 언니 시원시원한 먹방 너무 좋아요. 아, 맛있죠?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거는. 주야님 보여요. 와, 국물 먹는데 국물이 진짜 매워. 와, 이렇게 매울 수 있어? 아, 여기서 또 올라와 막 칼칼한 것이 막. 오, 너무 맛있다. 아, 좋아요. 아,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매운 단계. 예. 너 매운 거 좋아해? 응. 그럼 매운 거 도전하러 갈래, 너? 어떤 거? 컨텐츠로? 어떤 거? 뒤진다 돈가스? 아, 그런 거 못 먹어요. 나 그거 먹다 뒤질 뻔했어요.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나한테 최고는 실비김치.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와, 여기 또 엽떡 안에 떡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은근히 맛이에요, 또. 우리 38님은 책임 좀 줘야 되겠다. 아까부터 우리 38 저분은 블랙을 좀 주자, 얘들아. 아까부터 계속 시비 걸었어. 블랙 줘라, 쟤는. 38 강땡. 쟤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맛있어요. 아따 맵다잉. 어. 오랜만에 먹는 거 매운 거 근데. 근데 엽떡은 되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
매운 거못 드시는 하는 약간. 근데 되게 맛있는데, 그치? 공주는 먹고 나갈 거예요. 기다려요. 그때 달라요. 또 나오는 사람은 피부색이 여긴 돌아오고 있어요. 반팔 안 입은 귀에서 누가 날 불러요. 와. 언니 매운 거 오랜만에 먹었지.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엽딱 오랜만에 먹는데 뭔가. 아따. 아. 약해졌어 왜?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거 너 하나 먹어도 돼. 나 먹어. 아빠 또 근데 나 사회생활을 요즘에 처음 하잖아요. 내가 새내기잖아, 사회생활이. 왜냐면, 사실, 이런 울타리 안에 왕으로 있다가, 사실 나는 여기 옷버스에서는 제가 왕이잖아요. 사실 내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어차피 여기도 우리를 보러 오는 손님이고, 그래서 왕인데, 제가 이제 늦깎이 신입생이잖아요, 사회생활에. 그래서 내가 진짜 사회생활을 많이 배우는데, 진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깨달음에 딱 도달하기까지가 1년이 걸렸는데, 급친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상대가 접근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보다가 천천히 친해진 친구들이 요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너무 진국이에요. 바라는 게 없이 온 거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나랑 계속 진짜 테니스를 치는 요즘에 진짜 급친해진 친구들이 아니라 몇 번을 봤는데도 서먹서먹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친해진 친구들이 진국이에요. 나 언니 친구 중에 좋은 사람 있어. 누구야? 그건 누구? 우리 의령 갔을 때 봤던 커플 있잖아. 항상 오는 커플. 어? 의령 갔을 때? 아니 커플 있잖아. 어? 아. 난 그 사람 좋아. 아, 아 민송이. 어, 아, 이름 얘기했네. 어, 괜찮아요. 어, 너무 착해요.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좋아. 본 지 한 3개월 만에 친해진 거예요. 사람이 좋더라고. 제 테니스 그 영상에 이상한 여자애 하나 내가 올려놨잖아. 걔는 진짜 갑자기 이렇게 팍 와서 팍 친해지쳤어. 어, 근데 그만큼 부작용이더라고. 근데 만나서 천천히 이렇게 친해지는 사람이 보면 진국이에요.
이거 넘어가요. 아, 테니스를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의 취미 생활이라는 게 항상 한 20년 가까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게임, 여행, 게임, 여행, 게임, 뭐, 넷플릭스, 뭐, 그런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운동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게임도 사람을 만날 일은 없어요. 다 내가 하는 취미생활은 그냥 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내가 요즘에 사회초년생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좋은 꿀팁을 많이 얻어요.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면 빈손으로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양손은 무겁게 가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저 놀러 온다고 저 이런 것도 사오네. 그 좋게 봐주실 거고 뭐 그런 걸 하나씩 배워가요. 남의 집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 맞죠? 똑같아요. 근데 언니도 기본적인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잖아. 뭐 처음 그런 게 아니니까. 나 아까 눈깔이 만졌더니 미쳐버렸거든 지금. 여기 뭐 왜 웃어요? 뭐 때문에? 아니 웃는데요. 남았네? 뭔 소리 들었는데? 아니야. 뭘 거덜래? 뭘 거덜래? 아니, 나 안 말했는데? 아닌데. 아, 들어봐서 같이 못 먹겠나? 그건 알았어.
짠다 한다더만 존나 잘 떠먹는. 어머. 술 먹고 핸드폰 들지마니 내 말이 빌려요? 어머.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내가 볼 때 언니 말이 아니고 제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니까. 아 이것인 듯. 어. 아니 삭센다 맞고 왔다면서. 잘못 맞았나? 밥 센다 맞고 왔나? 나 삭센다 두 번 맞다가 밥 거덜내겠다. 아 왜? 맛있는데. 저분 뭐예요? 그냥 저분의 생각 아니셨을까 해요. 대박. 와 대박 대박. 아니 출근할 때 삭센다 맞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 전에 맞고. 왜 뭐에 빵빠진 거야? 낙발이 오래 안 가나 봐. 아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내일 저녁까지 안 먹어요. 이제 진짜 1일 1식이에요 이제. 어머 또 여기 부었네. 어따 가봐라. 아 놀랬네요. 술 먹고 핸드폰 들지만니. 아우 싹 된다 이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괜히 저보고 싹 된다 하지. 아 그거 멈추지 마세요. 또 그럴 수 있죠. 왜 오이는 미고비 뭐 이겼대? 너무 맛있다. 샜다 세상이 싹 샜다 그래 싹 샜다 옆으로 샜네. 아유 싹 샜어. 헨지야. 헨지야. 왜 그럴까? 나는 밥 먹을 때도 양손 쓰는 게 편하더라. 언니가 왼손잡이였잖아, 원래 언니도. 양손잡이 아니야? 양손잡이에요. 나 그래서 이 왼손으로 젓가락질도 난 정석으로 해요. 난 이제 못해. 어릴 때 왼손잡이였거든요. 이제 못하겠더라고. 안 깨니까. 난 소녀라서 얼마 못 먹었어요. 배가 터지겠네. 언니, 먹었다. 네? 그 많이 먹었으면 터져야 돼요. 어떻게 여기 땡땡 부었네. 싹 샌다 얘기 그만해요. 진짜. 근데 복용하면 입이 니글 속이 니글니글하잖아요. 그게 3일차 됐을 때 왔었거든요. 막 구토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대로 그냥 가끔씩 올라오는 것 같아. 뭐. 이겼네. 이겨낸 것 같아. 특히나. 솔직히 그렇긴 한데.
싹낸다 안 해요. 안 돼. 오히려 막기 전이 덜 먹는 것 같아. 방송 보니까 오늘 또 먹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행복한 한 끼를 또 먹었네요. 또 언니 덕분에 또 이렇게 또 한 끼 해결했네. 아파라 씨발. 아이고 이 정도면 언니 통풍이야. 이렇게 건드렸는데 아프면. 일일 일식이니까. 쿠쿠까까니 공주가 1일 1식하는 거 봤어요? 봤어?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1일 1식하는데 더 찌는 게 말이 돼? 부은 거야 오늘. 아프잖아. 아파서 부은 거예요. 이거 다 붓기예요. 이거 붓기 빠진다. 언니만 하다니까 진짜 깜짝 놀랬다 진짜 언니. 내가 가게 네, 나도 깜짝 놀랬다. 뭐를 언니 또? 삭센다 맞고 그만 먹는 거. 아이고 오늘 처음 먹었잖아 이게 한 끼. 아이고 먹을 수 있지. 예. 커피만 지금 세 달째 처먹고 있어 너가 아니잖아. 목이 너무 타네요 오늘. 캔디 오늘 왜 저럴까? 아니 커피만 지금 이거 앉아서 세 잔 따겠다니까. 캔디야 커피 존나 맛있어. 아이 존나 시네. 아니 한 잔 더 먹어요. 그 말 먹었는데 배 안 부르면 진짜. 아이고 배가 너무 불러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 어머 이런 그 약간 포만감 너무 오랜만이네요. 요즘 맨날 1일 1식만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보거든요. 코끼리도 1일 1식 해요. 그러니까 포만감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살 찌는 거 아니야 내일 또? 어떡해. 언니 때문이야 나 살 찌면 진짜. 나는 사실 있잖아요 우리 공주가 쇼도 잘하고 애들 좀 착한데 왜 이렇게 안티가 많지? 난 사실 네 욕하는 댓글 지워주기 너무 힘들거든요. 왜 그런 댓글이 생겨났더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안티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공주로서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머나 저 위곱이 0.25 3주 만에 4kg 빠졌어요. 아 맛있다. 저는 위곱이가 아니라서 안 빠지나 보다. 넘어가야겠네요. 아 삭센다가 그런 효과가 있나 보다. 입맛 없는 애들 맞으면 한 번씩 입맛이 확 도나 보네. 약간 면상 두꺼워지고 아니 철판도 깔고 보니까 삭센다는 미도도 용어에서 이만큼 먹고 가더라고요. 제가 뻔뻔함 좀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 뻔뻔함이라뇨. 저랑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네요 뻔뻔함이. 그쵸? 오키도 뻔뻔해요. 걔는 진짜 뻔뻔한 거고 저는 아니 오키가 왜 뻔뻔하냐면 항상 이제 나랑 같은 클럽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저번 주부터 빠졌어요 그 클럽을.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만 내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텐션이 하이 텐션 돼 있어요. 남자가 많은가? 이제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하이 텐션 돼 있어. 지 혼자 여자야 막 앉았어. 그래갖고 내가 갔더니 아 누나 진정 좀 시키라면서 제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있어요. 그 개미 집에 앉아갖고 수염도 수룩하게 길어가지고 아우! 실타래 빙수 먹어야죠. 또 우리 여기서 실타래 빙수를 먹어줘야 여자인 거 알죠? 맞죠. 전 또 여자라서 디저트 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